그 환자분께서 교육용 목적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고 무료로 배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초음파와 이학적 이렇게 검사하는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환자분께서는 한 20일 전에 갑자기 발바닥 쪽이 디디지 못할 정도로 저리고 어떨 수 있다고 했죠? 저기 뻐근하고 아이고. 뻐근하고 그래서 이학적 검사로는 발바닥의 외측이 아니라 발바닥의 내측 이렇게 스치면 어떠세요? 이렇게 풀로 비는 것 같아요. 그죠? 어큐트하게 20일 전에 일을 하시다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피지컬을 이렇게 해보면 눌러보면 그러니까 요까지 증상으로는 뭐냐면 플란타 너브에 메디알 플란타 너브 TBR 너브에 여기서 이제 메디알 플란타 너브와 라테랄 플란타 너브로 나뉘는데 메디알 플란타 너브에 어떤지 뉴로로직 심텀이죠. 그러면 피지컬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환자분이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메디알 플란타 너브를 뭔가 누르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이제 강글리온도 있고 또 다른 메스 뭐 또 아까 뉴로마 같은 다른 메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탈로칼카니아 코아리션일 수도 있고 심한 varicose vein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하게 온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제 시행을 이전에 동영상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시행을 했는데 강글리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임의 선생님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견이 나온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서프라 말레올라 에어리에서 딱 스캔을 하면 살짝 되는 거죠. 이게 깊게 누르면 얘랑 얘는 없어집니다. 이거는 베인입니다. 안 없어지는 건 얘는 포스터 티비 아트리예요. 그래서 쿵쿵쿵 뛰는 게 보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쭉 디지털 내리면 얘는 티비아에서 포스테리어 텐던이고요. 후 견골건. 이거는 플렉스 디스토를 롱고스 장족지 굴곡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근육이고요.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근육. 이건 플렉서 디스토를 롱고스 근육. 디스타를 내려오면서 이 근육 없어지고 이 근육 없어지고 이제 힘줄만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게 티비아 너브입니다. 이게 아테리, 베인. 디지털로 쭉 계속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면 조금 더 신경이 선명해지네요. 티비알 러브, 아테리, 베인, 베인. 더쭉 내려오겠습니다. 쭉 내려오니까 살짝 떼면 베인 보이고 누르면 없어지고 쭉 내려 살짝 떼면 베인 보이고 여기 보면 뭔가 이게 생겼습니다. 이게 탈러스 포스테로 쪽인데요. 포스테로 메디알 쪽인데 뭔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여기서 눌러봅니다. 이거, 프로브를 세게 눌러봅니다. 베인 없어지죠? 더 세게 눌러봅니다. 아테리 없어지죠? 흥국 뛰는 거 보이고요. 얘는 안 없어집니다, 얘는. 그대로 있죠? 예, 이거는 메스입니다. 근데, 시스틱 메스 같아요. 그 양상이. 근데 얘가, 지금 이 너브를,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더 디지털로 쭉 내려, 잠시만요. 디지털로 쭉 내려오니까 쭉 내려오니까 여기 또 하나 생깁니다. 여기 아테리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얘도 눌러봅니다. 눌러보는데 안 없어지죠? 맺습니다. 이게 강그리온 같습니다. 쭉 내려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강그리온이 있죠. 그럼 요 레벨이 뭐냐? 요 레벨이 이게 탈루스, 서스텐타큘라 탈리,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 장무지 굴곡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글리온 있고 아테리는 쿵쿵쿵 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눌려서 모양도 보면 이렇게 너브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이게 메스 이펙트에 의한 타사 터널 신드롬입니다.
프로시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너브 이제 너브 위주로 볼게요. 신경 위주로 좀 흐리게 볼까요? 신경 위주로 보면 신경 쭉 신경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쭉 신경이 내려오다가 죄송합니다. 힘좀 살짝 빼보시겠어요? 이제 누를 일 없어요. 자, 신경 쭉 내려오다가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게 메디알 플란타 너브, 이게 라테랄 플란타 너브입니다.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여기서 이 강그리온에서 한번더 메스 이펙트로 눌리는 양상이 나오고, 디지털로 더 내려오니까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여기서 또 강그리온, 여기는 세테이션이 있네요. 두 개의 강그리온에 의해서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눌리는 부위가 나타납니다. 요 레벨은 탈루스, 서스탄타클리어 타일, 플렉살루시스 이런 것들. 즉, 서스탄타클리어 타일 레벨에서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강그리온에 의해서 눌리는 그런 타살 터널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이 쭉 내려오니까 강그리온이 서스탄타클리어 타일을 거의 지나는 그 부분까지 있네요. 그래서 다시 이게 엑시알로 본 거고, 사지탈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사지탈로 보니까 이제 강그리온 여기 세테이션에 하나가 있고, 여기 디지털에 있고, 프록시말에 있고, 이게 처음에 눌렀던 강그리온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내려와서 강그리온이 메스 이펙트 두개 있는 게 사지탈에서 관찰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환자분은 디컴프레션, 강그리온 인시전 수술 예정입니다.